안녕하세요, 주방이에요. 저는 오늘도 농장에 갑니다. 오늘은 농장에 가서 할 일이 무지 많대요. 아빠 뭘 해야 된다고? 고추를 보식하고, 고추 그다음에 옥수수 보식하고, 가장 중요한 게 물은 듬뿍 줘야겠죠? 맞아요. 가뭄이 들어서 물을 듬뿍 주어야 된답니다.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? 이거요? 네. 우리 아빠가 욕심이 냈죠? 뭐예요? 토마토랑 고추랑 호박이랑 상추랑 수박이랑 참외요. 엄청 많죠? 이거 언제 다 심으시려고? 오늘도 열심히 하다 가야겠습니다. 자, 네. 바로 시작하시죠. 그래요. 오늘도 어디다 할까요? 고추밭이 생겼네요. 오. 이건 옥수수, 수박, 상추. 이게 다 말라버리지 이러면. 빨리 심어야지 지금. 여기 흙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. 알았어. 간격은 한 이 정도? 아니 여기 한 번에 여기 겨우. 아 주방은 저 상추 심어. 이건 내가 좋아하는 상추라 말이야. 자기 상추는 뭐? 어이없네, 그지? 아까 똑같아. 고추를 심자, 고추를 심자. 따라해. 하나, 둘, 셋, 넷.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어디 고추를 심어봤니? 왜 이렇게 잘 심어? 너무 딸이었어 그래. 하나 둘 셋 얍! 하나 둘 셋 얍! 하나 둘 셋 얍! 하나 둘 셋 넷! 맨땅에 헤딩! 맨땅에 헤딩! 하나 둘 셋 넷! 지금은 뭐 하는 거야? 이거는 수박인데요. 네. 이제 비닐 덮은 데다가 수박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빠 이거 매실이야? 어느 거? 자두. 살고. 나 좀 찍어봐. 어때? 멋져? 각자 자기 카메라. 자. 얘들아,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. 알았지? 정신이 없어요, 이렇게. 자, 이거 심는 걸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야. 이렇게요. 네. 이게 뭐라 그랬죠? 수박. 너무 가까워요. 노이즈 캔슬링 부탁드립니다. 체험합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 이거요? 구멍 뚫기요. 뭐 하시려고? 정수기 만들려고요. 이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땅에 뿌리면은 물이 콸콸콸 정수기처럼 나올 겁니다. 그래요? 야, 이거 좀 느낌 재밌다. 언니에게도 일이 생겼는데요. 간단한 일은 언니에게 시킵니다. 근데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? 그렇게 하면 돼. 잘하는데. 야, 빨리 칭찬해. 더하게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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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페트병에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실험 방송. 약간 자동 급수 시스템인거야? 자동 급수인데 구멍을 너무 크게 뚫었나봐. 빨리 먹잖아. 저 첫 번째 거 봐봐. 왜 그렇게? 그러고 얘 조그맣게 뚫었다고 생각했는데.
여러분, 저는 정수기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. 물이 왈칵왈칵 쏟아져가지고 그 물뚜껑 속에 자갈들을 좀 넣어줬더니 물이 덜 빠지더라고요. 이게 좀 꿀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성공적으로 다 마쳤습니다. 너무 완벽하네? 아빠 뭐해? 완전 멋있다. 아빠 완전 멋있어 지금. 느낌 있어. 느낌 있어? 어. 아까워라. 아우 아까워라. 아빠도 사과 섞을 때가 제일 아깝지. 잘 섞을 때 다 아까워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. 그래서 안 하고 싶어. 맞아. 근데 여기는 키가 다네. 어때? 여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거지. 동사미에 올라서서. 오케이. 야, 잘 찍어. 오케이. 신무기 같기도 하고. 여기 가지고 여기까지만 흙 덮으면 돼. 쭉 동그랗게 펴래. 거기 물 막고. 가면 돼요? 아니야, 아니야, 박수 쳐야 돼. 네, 역시 안 나옵니다. 나무 수박감 좀 해봐. 하나, 둘, 셋이야. 둘, 둘, 셋, 갸륵. 하나, 둘, 셋, 야. 네, 형부와 언니가 심은 강나무입니다. 야호! 여러분, 오늘 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. 오늘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1편, 2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편집을 잘 안되면 한 편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, 제 얼굴 많이 탄 것 같아요. 너무 빨갛잖아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청년은 청년은 호호호.